Yes. Yeah. How do you think Korea captain Jo Jae-ho like Park Hang-seo? He's very good coach. Why that team? 역시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이 당국에도 불고 있었고요. 조재호 감독, 조재호 코치의 코칭 역시 박항서 코치만큼 아주 좋다고 하는 윙커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한정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었군요. 네. 정말 표정부자 윙커킨 선수였는데 조재호 선수가 지금 아시아 팀의 이제 팀장인데요. 아 그만큼 이제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이 앞서 트란 선수의 이 다득점 때 이 행운의 샷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윙커킨 선수가 이 행운의 샷 어떻게든 지금 현재 이 스코어를 만회를 하겠다 아주 유럽 선수들 똘똘 뭉쳐서 지금 맹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되돌려치기. 되돌려치기. 그러나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럽, 역시 유럽 팀 안 좋아요. 첫째 날 마지막 경기의 분위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 이 야스퍼 선수인데 그런 분위기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돌려치기를 구사했을 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네. 아 오늘 야스퍼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리기 가볍게 득점 성공하는 트란입니다. 점점 더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끝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25점을 트란 선수가 모두 채우기 전에 야스퍼 선수가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 유럽 팀이거든요. 그렇죠. 옵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접어야 하는 유럽 팀인데 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만큼 트란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만 작은 행운들까지 따르면서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지금 아시아 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피아니우의 득점까지 3연속 득점. 이제 다섯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트란 퀘첸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4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트란 선수 17대 7에서 지금 현재 4점. 나머지 4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옆으로 돌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트란.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연속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네. 나머지 3점. 득점 이후에도 아주 원만한 또 배치 만들어졌죠.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야스퍼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점수는 22대 7. 트란 선수가 15점을 앞서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와 유럽 선수들이 이제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키스 타이밍을 완벽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아 길어요. 네. 그러면서 공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네. 방금 배치에서 야스퍼 선수가 고민했던 부분은 1조구 빨간 공을 앞에 있는 장쿠션까지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설정했거든요. 네. 아, 그러나 당점에서 너무 당점을 빼고 말았네요. 트란 선수의 7번째 이닝이 이어집니다. 길게. 네. 안으로 돌리기. 살짝 누르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득점 되면서 얇게 이적구를 타격하고 돌아오는 수구. 자, 바깥 돌리기 또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득점을 성공시켰던 트란 선수 마지막에 정말 살짝 묻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 2이닝에 6득점을 득점하면서 조금 좋은 출발로 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네. 3이닝에 트란 선수의 14점이라는 하이런이 나오면서 야스퍼 선수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 이 다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운의 득점 두 번 이 두 번의 행운의 득점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 또 나와요. 또 한 번의 행운의 득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의 키스는 완벽한 트란 선수의 것입니다. 세 번의 행운이 나왔던 트란 선수 그러면서 25대 7로 야스퍼 선수를 꺾었습니다. 팀 아시아가 450대 322로 크게 격차를 더 벌립니다. 네. 첫 주자인 김행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두 번째 주자인 트란 선수 컨디션도 최상이었지만 세 번에 의한 행운의 득점 네. 결정타는 이 마지막 25점째에 어떻게 보면은 토스로 봐야죠. 빨간 공이 다시 한번 토스를 수고를 해주면서 마지막 득점하는 과정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득점 이후에 트란 선수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해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행운의 득점을 세 번 얻어맞고 나면 야스퍼 선수도 굉장히 이 경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